반갑습니다. 인사부터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그 데뷔골이 너무 멋있었어요. 느낌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.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제가 생각해도 가장 멋있게 들어간 골이었는데 그런 골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힘든 것도 뛸 수 있었던 것 같고 하트 세리머니한 사진을 봤거든요. 뭐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?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. 팬분들한테 이 팀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이쁘게 봐달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하는 것 같은데 한국어로 황희범 선수 응원 문구를 봤거든요. 놀랍기도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한국 팬분들도 아닌 외국 팬분이 한국어로 그렇게 제 이름과 이렇게 해준다는 건 큰 힘이 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밴쿠버 감독님이나 팀 동료 선수들이 러시아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만큼 친절하고 그렇지 않을 거다. 너를 무시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잘 이겨내라라는 조언을 해줬어요. 걱정을 하면서 왔었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적응을 빨리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카잔 하면 또 우리 한국 축구랑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. 부단 사람들 처음에 만났을 때 여기에서 뛰지 않았냐, 독일을 이기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면 맞다고 그때는 진짜 기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카잔의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좋은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적응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서 카잔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카잔이라는 곳이 월드컵 그리고 황인범이라는 선수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좋은 기억들로 가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루빈 카잔의 이적을 하면서는 제 스스로 공격 포인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프로 선수생활을 하면서 한 시즌에 기록했던 공격 포인트 기록을 한번 깨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.